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새해는 참으로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한 해를 맞이할 때 더 크고 놀랍고 축복된 일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다 이런 직함을 대할 때 우리가 이 직함이 어떤 직함인가 생각해 볼 때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쯤 되는 위치입니다. 아주 큰 직함을 가진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고국에서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여러 많은 민족들이 자주 쳐들어와서 공격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어요. 아니 우리 고국의 민족들이 이런 아픔을 당하다니, 성벽이 없어서 그 성벽 사이로 드나드는 침략자 때문에 이런 아픔을 당하다니 생각하며 그런 슬픈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유다 총독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유다 총독이 되어서 훼파된 예루살렘을 성벽을 건축하고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52일 만에 훼파된 성벽이 다 완성되어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이 안전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성 안에 머물면서 안주하고 편히 쉴 수 있고 여유로운 생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 필요한 문제는 성벽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다 쌓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신년을 맞이했습니다. 신년 7월 1일 나팔절을 맞이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7월 1일이 신년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1월 1일이 신년입니다. 오늘 신년을 맞이하고 나팔절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밀집하여 서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서 마음이 이제 든든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 성문에 모여 있는 그들의 마음에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허전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 기갈 상태였습니다. 공허함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부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인식부터 우리는 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새해를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예루살렘 수문 앞에 광장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영적 부흥, 은혜로 새해를 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네,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열심이 필요하고 사모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갖추게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허전했던 영적 기갈은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허전함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성벽을 건축하느라 자신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일에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에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다가 새해가 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보니까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사람 모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권력에 힘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예외가 없다. 모든 사람이 이제는 주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는 자신들이 주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메말랐는지 오늘 본문에는 일제히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이 일제히라는 말의 의미는 한 사람처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가야 된다,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일제히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영적인 필요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강력한 열망이 그들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실까요? 우리는 2014년 한 해에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었고 그 모든 일의 응답을 통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머물 수 있는 집과 머물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다 마련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과거보다 얼마나 잘 살고 과거보다 얼마나 뛰어난 일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육신은 나날이 편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의 영적 갈급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대를 생각해보면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말씀의 기가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갈급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든 것을 가지게 된 풍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허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니까 마음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그 인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까요? 바로 갈급한 마음,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그렇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다. 이 말은 서기관이라는 뜻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나무 강단을 만들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는 일이 열심이었다면 오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웠던 그들에게 나무 강단이 먼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강단 좌우에 많은 이들이 서서 그 말씀을 함께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숨은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네, 12시까지니까 최소 6시간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무려 6시간 동안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울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오늘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네, 책을 펴기 전에는 종이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책을 펴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책을 펴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종이 덩어리를, 그러나 펴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을 펴서 6시간 동안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한 사람도 딴 생각하지 않고 한 사람도 딴 마음 품지 않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간절함, 기대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기대감이 6시간 동안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광야에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다는 것은 생사의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지 않으면 곧 죽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이들이 사슴을 사냥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지만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향하여 가서 신의 물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마음은 갈급한 마음인데 시편 42편 1절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갈급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함이 있는가? 갈급함이 있는가? 오늘 영적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 마음은 공허하고 여전히 내 마음은 허전한 마음은 왜일까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생명의 힘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5절 말씀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네. 에스라가 책을 펴니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찬송할 때 기도할 때는 앉아서 했고 일어서서 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앉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일어나서 찬양할 때도 항상 일어나서 찬양했던 그들이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섰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오늘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서 주님이 기뻐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15년 한 해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선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면 우리 인생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네, 좀 눈을 부릅부릅 뜨고 한번 해봅시다. 열심을 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열심이 생기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밥 먹고 살기 위하여 노력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품자. 6시간의 긴 시간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뛰어난 권력자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남자든지 여자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일에 마음의 소망을 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15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열기 위해서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반응해야 합니다. 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할 때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아멘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아, 저 말은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은 아닌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함에, 송축함에 하나님께 경배의 말을 드리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고 화답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말씀을 듣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아멘 하면서 은혜 받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벌써 말씀을 듣기 전에 은혜를 다 받았어요. 이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나에게 말씀을, 메시지를 주시든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것이다 라는 마음의 자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랬어요. 아멘 아멘. 한 번 아멘도 아니고 두 번 아멘이에요. 우리가 옆에 있는 분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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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나다 이러면 안 돼요. 왜요? 성경에 두 번 아멘 하게 돼 있거든요. 아, 내가 한 번밖에 못하니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옆에 아멘 아멘 하면 부족하다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아멘 아멘 이렇게 했거든요. 그 우리가 평면 이 똑바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두 손을 다 듣고 아멘 하면 앞에 시야가 가리니까 그래도 두 번 아멘 아멘 말씀을 받기 전에
찬양 부르면서 이미 아멘 아멘 하면서 저들의 마음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간절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아멘으로 맞춰진 것이 아니라 경배로 맞췄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라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7절 후반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라고 말씀했어요.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는 가운데 백성들은 서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레위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읽어줬다,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히브리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있으면서 사용했던 언어는 세계 공용어 아람어였다는 것입니다. 아람어로 그들이 생활하고 아람어로 책을 읽고 그렇게 지내다가 히브리어에 대한 지식과 히브리어에 대한 이해가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서 말씀을 들었지만 정확하게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고 헷갈리는 가운데 있을 때 레위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말을 통역해줬다는 거예요. 아람어로 통역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말해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통역 설교를 들으면요 참 답답해요. 통역 설교를 들으면 큰 은혜를 많이 못 받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전하는 동안에 같이 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통역해줘야 아멘 아멘 하니까 이 은혜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통역하고 있는데도 6시간 동안 그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능력인 줄을 모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면서 마음에 순종하려는 마음, 저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니 꼭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이 책은 그저 역사책일 뿐이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책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조차도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성향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상대주의를 의미하는 것인데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는 생각들이 계속적으로 현대인들의 마음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다. 그냥 다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생각들이 깊이 현대인들의 마음에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 안에도 WCC라고 생겨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만 신앙이 아니라 불교를 믿어도 천주교를 믿어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다 똑같이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사조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나름대로 은혜를 받는다 이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배격하며 은혜를 받다 보니까 영적 깊이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상실하게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우리에게는 순종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아멘이라는 고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며 말씀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응답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도 안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네, 아멘 같이 해봅시다. 아멘 아멘. 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 심령이 뜨거워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고 또 불리하면 그것을 말씀으로 받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을 바꾸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낭독하는 것을 8절에 다 깨닫게 하니. 네,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눈물입니다.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다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오늘 학사 에스라가 읽었던 말씀은요, 율법책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해석해 준 것도 아니고 오늘처럼 설교를 통해서 이해 쉽게 깨닫게 해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읽었는데 모두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불이 붙으면 눈물을 가지게 돼요.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2015년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반응하자, 순종함으로 반응하여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2015년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열기 위해서 세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네, 깨닫고 나면 필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깨닫고 나면 실천하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깨달음은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지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할지라도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 사람, 그 깨달음은 아멘 아멘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겠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는 말씀의 깨달음이 생기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는 삶이 바뀌고 실천하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눈물을 두루루루루 흘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눈물 흘리는 눈물 흘림을 보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오늘 9절 말씀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독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총독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일날 우리가 눈물로 가득한 이 시간으로 보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슬퍼할 때에 슬퍼하지 않는 것은 병든 신앙입니다. 내가 눈물 흘려야 할 때는 반드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성일에 말씀을 듣고 우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0절에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울지 말고 너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일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날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은혜 받고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벌려야 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라.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날에는 잔치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일, 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힘을 씁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받아야 하고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받은 감격으로 잔치를 벌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식당에서 밥을 먹잖아요. 그게 잔치예요, 잔치. 은혜 받고 속 빠지는 일에 힘쓰지 말고 은혜 받고 잔치에 참여해서 단 것을 마시고 살찐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게. 왜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공동체가 필요하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은 준비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때는요, 자기가 먹을 것을 준비해 올 때예요. 교회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서 은혜 받고 잘 준비한 것으로 마음껏 먹고 마실 때 준비해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난하거나 연약 중에 있는 사람들은 준비해 오지 못할 때 그들과 함께 그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성일을 맞이하면서도 201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힘을 쓸 뿐 아니라 또 함께 먹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힘을 쓰라. 왜?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의 힘이니라. 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이 너희에게 힘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줬는데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누고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나에게는 기쁨이라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교회에서 먹고 마심이 나에게는 기쁨이라,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라,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대로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 그들은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의를 성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주변 사람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자꾸 나눠야 돼. 나누라 그랬는데 자꾸 마음에만 간직하다가 다 잊어버려. 나누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생각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라. 나누어야 나누는 만큼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일은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여 힘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2015년에는 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좀 받읍시다. 예. 우리가 2015년 한 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 좋아 보여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이뻐 보여요. 그렇게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 은혜가 떨어지면 마음의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2015년을 가질 수 있다면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고 크게 즐거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누구와 나누어야 될 것인가,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나오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살벌한 마음이 생기게 돼요. 나 자신에게만 초점을 가지게 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요즘 짜증이 많이 난다, 요즘 참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 그걸 보고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열어가는 2015년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저는 세 가지의 말씀으로 꼭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서자는 의미로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는 열심을 내자. 열심을 내자. 바로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자. 오늘 이번 새벽은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새벽부터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냅시다. 그리고 목장은 목장대로 연락해주고 전화해주고 깨워주고 같이 갈 분들은 카풀 딱 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일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는 일에는 열심을 내자. 열심을 내자. 두 번째는 반응하자. 반응하자. 난 목소리가 안 좋다 그러면 표정이라도 반응을 하세요. 아멘 아멘. 표정이라도. 네? 우리가 순종함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반응하고 또 표정으로 반응하고 또 행동으로도 반응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고 나누자.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공동체 에덴교회와 함께 기뻐하는 것. 먹을 게 있으면 함께 먹고. 그죠? 사탕 몰래 숨어서 먹지 말고 함께 먹고, 네?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면 2015년 한 해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중요한 날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